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세월호 사태에 대응할 매뉴얼은 없었지만 정치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있는 것 같다. 여당의 정치 위기 대응 매뉴얼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불리하면 색깔을 입히고 종북으로 몰아버립니다.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면 민생을 들먹입니다. 여론에 밀리면 여지없이 시간 끌기로 버팁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녹음기를 튼 것처럼 여당 인사들 입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이슈로 부상하자마자 비슷한 대응 방식을 취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았던 지난해 6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고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사건 담당 검사가 학생운동을 한 이력을 거론하며 검찰에까지 색깔론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월 주한 중국 대사관이 유우성 씨 간첩 증거 문건들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법원에 회신함에 따라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은 단순한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도 여당이 들고 나온 카드는 색깔론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는 주한 중국 대사관의 친북 성향 관리가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론이 커져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의 요구가 나오면 여당은 어김없이 정쟁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권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을 때도 특검을 요구했을 때도 여당은 정쟁 때문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야권을 공격했습니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끝나자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특검 요구가 나왔지만 여당은 역시 정치 공세로 일축했습니다. 이렇게 색깔론과 정쟁 프레임으로도 여론을 막지 못할 경우 어김없이 등장하는 다음 수단은 시간 끌기였습니다. 시간 끌기의 전형적인 대응 방식은 일단 지켜보자였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 사건 때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말이 여당 인사들 입에서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국정조사 등에 합의했더라도 민간 인사찰 국정조사처럼 15개월 동안 시간만 보내다 활동을 사실상 안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방송장악 청문회처럼 시간만 피일차일 미루다 합의 자체를 파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도 지난해 6월 여야가 합의하고 7월에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됐지만 이후 조사위원 자격이나 조사 범위 선정, 심지어 방송 공개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8월 중순에 청문회만 단 4일 열린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치적 선동을 하고 악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쟁 프레임도 나왔습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특검과 특별법 요구에 정쟁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여당은 지금은 수색에 전념할 때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보자 등의 말로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 사태에 대응할 매뉴얼은 있으나 마나였지만 정치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치밀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